크로마티의 정의. 음악 요구에서 크로마티란 반음을 뜻합니다. 반음. 이 크로마티란 뜻이 음악에서 반음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혹은 이 반음이란 뜻이 또 할프란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음정에서 할프고 이 크로마틱은 스케일에서 이 반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크로마틱 스케일, 스케일이란 것은 음계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크로마틱 스케일이란 반음으로 음이 나열된 음계를 말합니다. 기타에서 반음은 플랫과 프렛 사이죠. 프렛 사이. 그래서 흔히들 크로마틱 연습할 때뭐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뭐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이것처럼 반음으로 나열된 음계를 크로마틱 스케일이라고 정의하고, 또 크로마틱의 활용은 에 대해서 배워보면, 크로마틱 스케일은 실제 음악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스케일입니다. 실제 음악적으로는 쓰이지 않아요. 다만 기타와 현악기들이 손가락을 풀때 많이 사용합니다. 일종의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로매틱은 중요한 이유가 더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연습할 때 크로매틱 스킬로 연습을 해야 할까요? 이유는 왼손 우리가 기타 지판을 누를 때이 다섯 손가락도 가끔 활용하지만 주로 네 손가락으로 뭐 코드를 잡든 스케일을 치든 뭐 연주 애드립을 하든 다네 손가락 위주로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네 손가락이 골고루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줄, 모든 프렛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매틱을 스케일을 활용합니다. 크로매틱 스케일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크로매틱의 왼손 각 손가락마다 힘과 스피드가 길러집니다. 그리고 왼손 자세가 안정되어져서 스케일을 칠 때나 코드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케일 칠 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 피킹의 타이밍, 이게 같이 동시에 치는 거, 호흡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른손 피킹이 안정되어지죠. 왜냐하면 크로매틱 연습을 하면서 오른손을 계속 피킹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크로매틱 연습을 하면서 박자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리듬감이 좋아집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 있고 또 중요한 이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지 크로매틱을 하면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이런 거 목적 없이 생각 없이 하면 늘지가 않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자,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60에 놔둡니다. 60에. 자, 60에 소리 들리시죠? 60에 두시고 음표별로 연습을 합니다. 자, 빨리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음표별로. 자, 4분음표. 처음에는 4분음표가 나오죠? 4분음표는 이렇게 생긴 게 4분음표예요. 앞에 악보 보시는 대로. 자, 그래서 1프렛부터, 6번째 1프렛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5번 줄로. 1, 2, 5번 줄에 1, 2, 3, 4. 그 다음에 4번 줄에 1, 2, 3, 4. 3번 줄에 1, 2, 3, 4. 그 다음에 2번 줄에 2, 3, 4. 1, 2, 3, 4. 1번 줄까지 내려왔죠? 이렇게 한 다음에 E 플랫으로 1번 손가락을 옮깁니다. 그래서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5번 줄 1, 2, 3, 4, 5, 2, 6번 줄 2, 3, 4, 5. 이렇게 E 플랫까지 와서, 원래는 한참 연습할 때는 제가 15 플랫까지 이렇게 4분음표로 하고,
그다음에 8분음표로 또 1플랫부터 15플랫까지 하고 아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 이거 하는데 막 두세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아, 이거는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 이거로만 3시간, 4시간씩 허비하면 그야말로 또 시간 낭비입니다. 비효율적이고요. 그래서 1플랫하고 2플랫까지는 4분음표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8분음표인데요. 여러분들 8분음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한 박을 바로 나눈 거죠. 여기는 제가 그냥 예제상 1, 2, 3, 4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1플랫부터 8분음표를 다 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연습 방법은 3플랫부터 4플랫까지 8분음표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플랫하고 1플랫, 2플랫은 6줄은 우리가 4분음표로 했잖아요. 근데 3플랫, 4플랫 6줄은 8분음표로 해볼게요. 자, 8분음표는 한 박자를 반을 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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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나겠죠? 그래서 해보면 1, 2, 3, 4. 자, 3플랫 갑니다. 자, 3플랫에 2번 줄, 1번 줄. 그다음에 4플랫으로 넘어갑니다. 4플랫에 2번 줄, 4플랫에 3번 줄, 4플랫에 4번 줄, 4플랫에 5번 줄, 4플랫에 6번 줄까지 8분음표로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셋째 따옴표 별로 연습을 합니다. 셋째 따옴표 별로 연습을 할때 우리가 5플랫부터 또 2플랫씩 음표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3연음. 3연음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토마토로 배웠죠? 리듬을 할때한 박을 세 개로 나누는 거.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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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그리고 피킹은 항상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얼터네이트 피킹이라고 하죠. 자, 다운 하면 업, 무조건 그렇게 교차로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토마토 이렇게 예비 박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지나가지 마시고 먼저 왼손이 먼저 가지 마시고 오른손 피킹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다음에 출발합니다. 둘, 셋, 넷.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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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갔다가 6플랫으로 올라와서 3연홈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6분 눈표는 이제 또 7플랫부터 8플랫을 16분 눈표로 갈 겁니다. 16분 눈표는 한 박을 4개로 연습하는 거죠. 4개로 쪼갠 거죠. 자, 4개로 쪼갭니다. 4개로 쪼개는데 1, 2, 3, 4 이렇게 오른손으로 먼저 이렇게 뮤트를 하면서 훈련이 좀 된 다음에 자 됐다 싶으면 출발합니다. 1, 2, 3, 4 자 왼손 손가락 번호가 1, 2, 3, 4죠 그 다음에 8플랫 올라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됐죠. 그 다음에 9플랫부터 10플랫은 6연후 여기는 반박 3 뒷다름표라고 했는데요. 자 반박을 3개로 묶은 거죠. 근데 흔히들 6연음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한 박을 6개로 나눴다 해서 6연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쳐보면 대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타를 잡으신지 이런 연습을 많이 안 했다면 3연음 그 다음 6연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자 6연음을 연습할 때 토마토를 2개를 하면 됩니다. 토마토 2개 우리가 기타 화성학 시간에 4강 때 배웠죠. 토마토. 아까 3연음 세뒷다는표는 한박사는 세뒷다는표는 토마토였지만 이거는 반을 3개로 묶은 거기 때문에 한박은 6개죠. 그래서 토마토 한박에 토마토 2개 그래서 자 또 해보겠습니다. 9플랫으로 내려갔다가 10플랫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1번 손가락이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른손으로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뮤트 상태에서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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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자, 웃기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토마토 하지 않으면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웃겨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이 됐으면, 자, 11, 12가 남았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자, 그또 E플랫을 8연음으로 연습을 합니다. 32분 음표죠. 한 박을 8개까지 나누는 음표가. 자, 이거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굉장히 빠르죠? 자, 이거 되는데 꽤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처음에는 안 되실 거야. 안 된다고 시도를 하지 않으시면 안 늘어요. 마치 운동을 할때 우리가 10kg짜리 들다가 계속 10kg짜리만 들면 15kg짜리 못 들죠. 15kg짜리 안 들려도 시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탁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안 되지만 해보는 거예요. 막 꼬이고 처음에는 아예 흉내 생각도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 해보시면 그 대신 이렇게 뮤트를 하면서 먼저 8개를 해보는 거예요. 피킹이 먼저 돼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4 내려갔다가 15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하행을 합니다. 아까 15 1부터 15플랫까지 갔으면 이제는 15에서 1플랫까지 내려갑니다. 자, 1플 15에서 1. 자, 내려갈 때는 8연음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4분음표부터 2플랫씩 내려가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지금 치고 있는 게 4분음표죠. 한 박에 하나씩 치는 거.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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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지금 15플랫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15플랫에 지금 2번 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플랫에 1플랫.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14로 내려갑니다. 1이. 14플랫에 1번 줄, 14플랫에 2번 줄. 자, 계속해서 2플랫 지금 4분음표로. 똑, 똑, 똑. 한 박에. 하나씩 메트로놈 템포 60입니다. 지금 60에 놓고 그 다음에 두 플랫 왔으면 어떻게 해? 이제 8분음표로 딱, 똑, 딱, 똑, 딱, 똑, 딱. 자, 8분음표로 지금은 이제 내려갑니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가야죠. 지금은 9플랫을 하고 있습니다. 똑, 딱, 똑, 딱. 8분 음표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8플랫으로 내려가서 이제 6분째부터 또 내려와야겠죠? 셋째 음표를 합니다. 셋째 음표, 3연음은 토마토죠? 한 박을 3개. 토마토, 토마토. 바로 안 되신 분들은 먼저 오른손이 박자에 맞춰서 토마토, 토마토 3개씩 맞아야 돼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토마토, 토마토. 자, 이게 됐으면 갑니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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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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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자, 토마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분 음표 또 내려갑니다. 6플랫부터, 6번 줄부터. 자, 이거는 한 박을 4개. 1, 2, 3, 4, 1, 2, 3, 4, 1, 2, 3, 4. 준비되면 갑니다. 셋, 넷, 1, 2, 3, 4. 한 박을 4개씩. 자, 이렇게 해서 그 E플랫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6연음. 자, 4플랫, 3플랫을 또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토마토 두 개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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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준비가 되면 갑니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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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32분음표는 E플랫하고 1플랫입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됩니다. 자, 오른손으로 다다다다다다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됐으면 출발합니다. 자, 그 손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1번과 2번 손가락을 이렇게 벌립니다. 그 다음에 12플랫 근처로 가져가서 이쪽으로 밀고, 오른손은 기타 지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이를 간 다음에 이렇게 쫙 벌려줍니다. 오른손가락으로. 왼손은 이렇게 밀고 오른손은 벌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도 이렇게 한 다음에 밀고 오른손은 벌리고, 아플 때까지요. 좀 쫙 벌어진 느낌, 그리고 약간 찢어진 느낌. 그렇다고 찢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손가락을 어느 정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한 다음에 이렇게 좀 풀어주고, 하고 나서 이제 스파이더맨 거미를 만듭니다. 왼손가락을 그리고 프렉 근처를 눌러주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제 오른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클래식 기타나 통기타를 뭐 오른손 핑거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클래식 기타 그 연습하는 법 MR, MI, MI로 하시면 되고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그런 것들은 피킹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피크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는데, 피크 각도가 중요합니다. 거의 직각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소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약간 직각으로 친다. 줄과 피크가 수평이 되게, 이 느낌으로 뭐 조금 정도씩 각도를 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낌은 직각으로 친다. 저는 거의 뭐 직각으로 치는 편입니다. 약간 뭐 비틀 때도 있지만 각도를, 피클과 줄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이 등 있죠, 이 오른손 바닥 부분이 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6번 줄 칠 때는 상관없는데 5번 줄 칠 때는 이 오른손 이 볼 부분이 이 브릿지 부분에 갖다 대면서 다른 줄을 뮤트를 해줍니다. 그게 숨어있는 또 꿀팁입니다. 왜냐면 1번 줄을 칠 때 나머지 줄을 이렇게 오른손을 띄우고 있으면 막 다른 줄이 울려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탁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과 함께 연습하는 크로매틱 연습 영상. 자, 여러분들도 들리시 초급자용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템포 60에 틀어놓고 템포를 좀만 더 키우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기 뭐야, 템포 초급자분들은 음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4분 음표를 우리가 시계 초침에 초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쪽, 초, 초, 초 이렇게 가죠. 초, 초, 초. 그래서 촌 거예요. 초침인 거예요. 초, 초. 시계 소리가 이렇게 나죠. 그게 바로 60템포에서 4분음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메트로놈이 없다 그러면 시계 반을 보면서 연습해도 돼요. 그게 60이에요. 60에서 한 박자예요. 똑, 똑, 똑. 그래서 4분음표는 시계 초침이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똑, 똑, 똑 이 생각을 하시면서,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음표에 자신 없으면 어느 정도 오른손을 다운, 업, 다운, 업, 그 음표에 맞춰서 먼저 시범으로 시운전을 한 다음에, 자, 어느 정도 준비되면 다음부터 출발합니다. 셋, 넷, 다운, 업, 다운, 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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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연습하시면서, 아, 나는 지금 4분 음표를 연주하고 있어. 4분 음표에 길이로 크로매틱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톡, 톡. 그 다음에 메트로놈과 최대한 일치되게. 그 다음에 왼손은 스파이더맨 거미를 만드시고, 오른손은 줄과 수평이 되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다운. 2플랫씩 간다고 그랬죠? 다운, 업, 다운, 업. 마지막 6번 줄 다운, 업, 다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분음표 좀 쉬었다가 8분음표를 갑니다. 8분음표 가기 전에 여러분들 8분음표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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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딱 똑딱 똑딱
시계, 옛날 벽시계 소리 아시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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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그게 8분음표입니다. 한 박을 두 개로 나는 거. 갑니다. 셋, 넷.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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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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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자, 그 다음에 4 플랫으로 갑니다. 업, 다운, 업.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셋단 3연음으로 갑니다. 자, 3연음은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출발합니다. 원, 투, 쓰리, 포.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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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자, 여기까지. 자, 3연음 왔으면 이제 4연음 16분음표를 갑니다.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아, 자, 3연음 토마토 했으니까 이제 16분음표. 자, 16분음표는 한 박을 4개로 나눈 거죠. 4개로 나눈 거는 우리가 일단 기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차.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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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자, 8분음표를 반씩 나누면 4개가 되죠. 그래서 칙칙폭폭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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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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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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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자, 여기까지 8플랫까지 왔습니다. 이제 9플랫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9플랫. 자, 6연음 하겠습니다. 6연음은 토마토 두 개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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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자,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오른손 이게 될 때까지. 자, 안 돼도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1, 2 3, 4.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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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자, 이렇게 해서 6연음 감각을 익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32분음표 8연음을 가보겠습니다. 자, 32분음 8연음. 자, 10이라고 12플랫 지금 1번 손가락을 기준으로. 자, 이거는 8개죠.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빠른 기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칙칙폭폭 두번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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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자, 기차가 너무 빨리 가죠. 가보겠습니다. 둘셋넷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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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셋두쓰리포.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다들 뭐 기타 리스트가 되겠죠.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고 안 하면 영원히 안 돼요. 그렇지만 안 돼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너무 뭐 몇 날 며칠 사이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젠간 되겠지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시도는 하시고 그리고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15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2플랫씩 하기가 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음표 하나로만 여러분들이 적당한 음표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8분음표가 좀 적당하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8분음표로 15에서 1플랫까지 갔다가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 느린 것 같아. 18분음표가 하시는 분들은 16분음표로 1, 2, 3, 4, 1, 2, 3, 4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런 식으로 15분음표까지 한 음표로만 갔다 와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 먼저 템포의 감을 익힙니다. 1, 2, 3, 4.
4분 음표 한 박자짜리를 쉬고 있습니다. 일명 시계초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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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입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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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자, 지금 E플랫 3번 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거미처럼, 그리고 오른손은 소리가 일정하게, 다운 업과 다운이 업이 일정하게, 그 다음에 8분 음표 갑니다. 똑딱 8분 음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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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그 다음에 4플랫으로 옮겨갑니다. 최대한 오른손 피킹이 일정하게, 소리가 다운인지 업인지 구분이 안 가게. 자, 그래서 이번엔 3연은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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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그 다음에는 이제 칙칙폭폭 준비해야겠죠. 토마토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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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자, 그 다음에는 토마토 두 개짜리 6연음을 준비합니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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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그 다음에 칙칙폭폭 두 개짜리. 자, 여기까지 15플랫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1, 2, 3, 4. 다운업으로. 다운, 업, 다운.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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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지금 4분 음표 반대로 갑니다. 똑, 똑. 오른손 모양도 보시면서 뮤트 신경 쓰시면서, 그 다음에 10,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14플랫, 1번 손가락 기준으로는 11플랫, 2번 줄 가고 있고 3번 줄 가고 있습니다. 8분음표 준비합니다. 자, 자, 이제 갑니다. 10플랫 똑, 딱, 똑, 딱. 이렇게 쉬지 않고 음표를 바꾸면 여러분들 리듬감이 많이 좋아집니다. 음악은 결국 리듬의 조합이거든요. 음 높이와 음의 길이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토마토 준비해야 됩니다. 토마토를 셋, 넷.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자, 9플랫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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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그 다음에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 5플랫 가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 그다음에 토마토 두 개.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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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그다음에 여덟 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도 연습하면서 제가 때론 삑사리도 나고, 전문 용어죠, 삑사리. 때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실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크로마티크를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해서, 매일 피킹의 감각과 왼손의 그 힘과 일정함, 스피드, 그 다음에 리듬감, 피킹의 타이밍,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뭔가 템포를 늘리고 빨리 치고 완벽하게 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같이 매일 영상을 통해서 연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연습하실 때도 꼭 템포에 맞춰놓고 메트로놈과 함께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